안녕하세요. 지선아트의 지선입니다. 오늘은 락스퍼 그려볼게요. 필요한 색깔?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오늘도 역시 종이는 8절 도화지 반쪽. 요 락스퍼는 제 인스타에 있는 그림을 보시고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그려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리게 됐어요. 인스타에 있는 그림보다는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먼저 색깔. 보라보라 락스퍼죠. 네, 212번으로 가장 중앙에 있는 가운데 쪽 락스퍼 그릴게요. 꽃잎은 5개. 더 많이도 그릴 수 있어요. 근데 5개씩으로 표현할게요. 자, 이렇게 동글 그리고 끝에만 뾰족하게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리면서 바로 색칠이죠. 요 모양. 끝이 너무 뾰족하다. 그러면은 덜 뽑으시면 되겠죠. 또 그려볼게요. 여기 밑쪽에다가 겹치게 동글동글 하다가 끝을 뽑는다. 요 밑쪽으로 조금 더다 똑같은 선으로 그려주면 안 되고 약간 비스듬 지금은 겹쳐서 그렇죠. 한 줄기에서 이 아이들 다닥다닥 많이도 피었어요. 사이좋은 친구들이에요. 요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게요. 자, 여기 위로 올라갈수록 옆으로 약간 길게 옆쪽은 길고 여기는 조금만 보여준다. 옆모습이니까 타원 그 느낌 되도록 동글 뾰족 동글 요거요. 느낌 아시겠죠? 이런데 지금 겹쳤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죠? 괜찮아. 이따가 찾아줄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요런데 옆에 이쪽 옆면에 있는 아이들 여기는 꽃잎 3개 보이는 걸로 할게요. 하나 둘세개 요렇게 뭐 요쪽에도 보이겠죠? 요런데도 둘 요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요 위쪽으로는 옆모습 보이는 걸로 해서 하나, 둘, 세 개. 요 모양. 요쪽도 둘, 셋. 그다음에 두 개도 보여요. 네. 두 개까지 좋다. 두 개. 그다음에 하나로 가죠. 네. 밑에서부터 이 락스퍼는 피어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는 아직 요렇게 이 꽃의 밝음은 255번 왼쪽 위쪽 부분 해주는 거. 조금 커지죠? 네, 커져요. 여기 2, 2. 아까 여기 겹치는 꽃들 이제 찾아야 돼요. 여기가 위다. 위쪽 아이에 이 색깔 써주는 거죠. 위쪽 꽃잎에. 여기도 겹쳤어. 이렇게 해주고 겹치는 부분은 위쪽 애들을 먼저 이렇게. 여기. 자, 여기는 뒤쪽인데 안 써요. 네, 이쪽만 쓸게요. 밑에 깔린 쪽은 가지 않는다. 요 색깔 근처에 가지 않아요. 그래야 확실하게 떨어진다. 여기도 요쪽 부분만. 여기도 정해야죠. 위 아래. 여기가 위. 요렇게. 여기 따라갈 때는 이렇게 예쁘게 꽃잎을 그려줬네. 요런 식으로. 여기 그쵸. 여기는 밑에 꽃잎. 가지 않는다. 근처에 가지 않는다. 그럼 확실하게 떨어져요. 여기 꽃술 부분에 진한 색깔은 219번. 지금 여기 그릴 때 이거 하얀색 이렇게 남겼거든요. 혹시 이거 못 남기셨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하얀색 부분 주변에 약간 웃눈 입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밑부분 요렇게 여기도 있네. 자, 간혹가다 요런데 요렇게 밑에 좀 여기 그렇지 겹치는 부분 더 정확하게 어두움 요거 써주시는 거예요. 흰색으로 지금 찍으면 너무 많이 번져서 효과가 잘안 나요. 조금 더 시간 지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소심하게 했어, 약간. 자신감 있게. 그렇지. 한번더좀 시간 지난 다음에 하세요. 오일 파스텔 유분기 좀 날라간 다음에. 줄기 갈게요. 줄기 바로 요 색깔 241번. 자, 여기서부터 쭉 따라올게요. 가운데 줄기죠. 이 아이 약간 튼실하게 그려요. 자, 여기서 꽃받침 쪽 이렇게 해서 연결, 옆모습 쪽 아이들이요. 그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요거 좀 보여야 돼. 요게 자연스러운 거죠. 툭 튼실하게. 그 다음에 여기서 끝 아니고 좀더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자 여기서 요선 조금 더 연결해 주시고요. 요 색깔 몽우리 동글 쫙 동글 쫙 동글 쫙 자연스럽게 보면서 요렇게 올게요. 아우 요거죠. 바로 요 색깔 232번으로 어두움 툭 밑에 쪽 이렇게 좀 떨어져도 어색하지 않잖아? 꼭, 나갔어, 요 안에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약간 요렇게, 벌어져도 어색하지 않다. 락스퍼. 한 줄기? 이게 한 송인가? 그렇게 되나? 완성. 자, 여기다 하나 더 피울게요. 똑같은 색감으로 갈게요. 요 색깔 다시 212번. 살짝 콤비스듬이겠죠? 그 느낌으로 갈게요. 꽃잎. 그러면 우리 집중해서 멋지게 피워주세요. 집중력이 약간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이러면 안 돼. 그렇지. 옆쪽, 옆모습 보이는 아이들.
자, 줄기도 똑같은 색 아까랑 241번으로. 요 위에서부터 어차피 조금 더 길게 해야 되니까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와볼게요. 여기 살짝 이렇게 묻어있는 색깔로 이렇게 되는 게더 자연스러워. 얻어 걸린 거죠. 아, 근데 이걸 지워버렸네. 요쪽에다가 우리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색깔 바꿨어. 그러면 요 색깔. 자, 요 색은 214. 약간 더 흐린 느낌 가죠? 꽃잎 그리는 방법은 똑같다. 똑같아요. 색깔만 바뀐 거죠? 오늘은 뭐 꽃잎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죠? 전체적인 우리 락스퍼 느낌. 요 느낌만 잘 내주면 자란 거. 혹시 지금 바로 그리면서 이렇게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미끄럼 없이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꽃잎을 하나하나씩 그리는 거지. 하나씩. 그렇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또 색칠해주면 되는 거. 그렇죠. 이렇게. 먼저 그려놓고 색칠해 주셔도 된다는 거. 하나, 둘, 이번에 세 개, 꽃잎 세 개짜리 이렇게 그려놓고. 색칠, 옆모습 꽃들. 두 개, 여기는 두 개. 두 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요거죠. 여기에 밝음은 흰색으로 갈게요. 하얀색 244 닦아야 될것 같아요. 네, 깨끗하게 밝음이. 여기 이제 여기서 위쪽 아이 잘 찾는다. 하얀색 자주자주 닦았어. 여기 위고 어디 저도 헷갈리죠. 여기가 위인 것 같아요. 네, 여기. 그다음 여기는 밑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쪽만. 여기도 이쪽. 나의 꽃이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잘 찾아주시면서. 이 아이의 어두움은 이 색깔 211번으로. 우느니 여기 해주고 요 색깔로. 여기도 아예 밝음을 안 했네.
섭섭할라나? 이 아이 섭섭할 것 같은데 요렇게 겹치는 부분에 잘 안 떨어지면 어둠 쪽 좀 쓰는 거죠. 여기도 지금 여기가 여기가 요쪽 밑으로 할래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써서 꽃잎을 나눠준다. 아까 왠지 이 아이 하얀색 안간 아이들 서운할 것 같아 했어? 또 깨끗하게 닦고 그래도 한 번은 스쳐가자. 살짝쿵이라도 스쳐가주자. 그렇지, 차별하면 안 돼. 줄기 똑같이 이 색으로 갈게요. 앞쪽이니까 2사 1번으로 여기는 왔다 갔다. 여기 이렇게 옆쪽에도 해주시고요. 위쪽 좋아요. 어둠 결국 덩어리? 그렇죠. 덩어리를 위해서. 이 락스퍼의 또 꽃말이 정의? 자유? 이렇대요. 아주 그냥 자유롭게 쭉쭉 뻗죠. 216번 여기 사이에 있죠. 여기 사이에 뒤쪽에 있으니까 꽃잎이 조금 작아져도 된다. 자, 이제 여기 겹치는 부분 살짝 조심하면서 좀 들어가도 괜찮아요. 또 요거 들어갔다 요런 거 신경 쓰시면 또 그림 그리기 너무 어렵죠. 스트레스 받아요. 이쪽은 이렇게 해서 그냥 몇 개만 콕콕 점을 찍는 거야. 어차피 꽃 모양이 가려져서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요 분홍이 뒤에 보인다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몇 개 그리지 않을 거예요. 그려놓고 두 개짜리 하나씩 요거죠. 이게 뒤쪽이니까 요정도? 요정도? 지금 다 비슷한 길이로 가면 또 재미가 없어. 조금 더 올라가야 돼. 뒤쪽 아이 조금 더 뽑아줄 거니까 요렇게 해주고 분홍 요쪽에 하나 더 그릴게요. 여기다가도 지금 여기서는 하얀색을 거의 못 남겼네. 가운데 괜찮다 그랬어요. 사이사이 요런 데는 그냥 분홍이 보이는구나 그 느낌 해주고 3개짜리 그리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됐지?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두 개 집중 이쪽으로 여기 뒤에니까 조금 더 올릴게요. 요만큼 우리 216의 밝음도 244로 닦아야 되겠죠? 네. 또 닦고 만나요. 위쪽 투 여기도 이쪽을 위로 아까도 말했듯이 그래도 스치고는 지나간다. 밝음이가 스치고는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면서 나의 꽃잎 모양을 더 예쁘게 잡아줄 수도 있다는 거 또 닦고요.
여기 묻어 있는 걸로 요렇게 한번 찍어 볼수 있다. 난 요런 게 재밌더라. 키 커졌네요. 여기다 하고 싶네. 키가 커지죠. 요렇게 요 재미까지 선사하면서 여기 어둠은 257 갈게요. 257 우는 2 찾아야죠. 자, 가운데 부분에 요런데도 일부러 이렇게 써주고 날이 더워서 그런지 오일 파스텔들이 조금 많이 무르다? 뭉개진다?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은눈이 찾아주고 232번으로 먼저 갈게요. 232번으로 똑같이 약간 휘게 요렇게 휜 느낌 가운데선 결국 줄기 요렇게 잘 따라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아직 몽울 있겠죠? 요렇게 해주면서 여기 어색하지 않게 꽃받침 쪽 몽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 잊지 마세요. 노래야 자연스럽다. 그럼 요쪽도 자, 요렇게 해주고, 요 색깔만 쓰면 또 어색해. 그래서 여기에 밝음은 요거, 242번이에요. 242번으로, 이번에는 밝음 이쪽 위에 올리는 거죠. 아우, 섬세해. 네. 요런 거 집중했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왼쪽에 요 색깔 써주는 거. 줄기. 요렇게 아우 확실히 핑크 들어가니까 오 사랑스럽다. 분홍색 락스퍼의 꽃말은 변치 않는 사랑. 어울려. 그 꽃하고 색깔하고 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 색깔 완전 흐리게 연보라로 닦아야 될것 같아요. 조금 더 뒤쪽에 있는 아이들 그려볼게요. 가끔씩 이렇게 휘어지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고거 가볼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도 뒤쪽이니까, 사이사이 조금 보인다 느낌으로. 2개짜리, 3개짜리 하려고 그랬는데, 두꺼웠어, 2개로. 하나짜리. 자, 요렇게 해주고, 여기도. 보여야지 사이사이에 이게 하나 둘 요쪽에 세 개짜리 그려볼게요 겹치게 요기로 요게 또와 요기로 보이네요 요쪽으로 이렇게 보인다 밑에까지 점으로 했는데 꽃 같다 요거 밝음이는 흰색인데, 네. 닦아서 또 만나요. Oh no. 닦을 때도 힘 조절 필요하죠. 네. 저 힘을 너무 줬나 봐요. 부러졌어요. 밝은 부분 똑같아요. 위쪽 툭툭 여기도 한 번씩만 툭툭 간다는 느낌 조금만 어차피 뒤쪽이니까
꽃 모양 예쁘게 해주시고, 이 지저분한 아이들 조심해서 치워주고, 여기에 어두우면 요 색깔이죠. 갑자기 팍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214번. 214번으로. 지금 이 아이도 여기 부러져 있네요. 애가 건들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부러져 있었어. 오늘 우리 오이 파스텔 상태가 이렇게, 별로네요. 어우, 그래도 대단히 열일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 힘내줘. 자, 이렇게. 이쪽. 그렇지, 얘네들도 더워서 그럴 수 있어요. 여기도 뒤쪽이니까 우리 요 색깔로 갈게요. 232번. 요렇게. 그렇죠. 밝음. 아직 아예 안핀 아이들, 그 느낌 내주자. 우리 요 색깔 가볼까요? 요걸로 233번으로 뒤쪽에 지금 요때 여기 사이사이에 약간 이렇게 선을 써서 여기가 풍성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선을 몇개 써줄게요. 메꾸는 거죠? 메꾼다. 근데 다 직선만 가는 것보다 약간, 그렇죠? 여기서 잎사귀 느낌이 가도록 이렇게 써주면서 해주고, 어색하잖아. 지금 여기가 완전 어색해. 그럼 이렇게 해서 또 따라가면서 여기 선 하나 그어볼게요.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하나 넣고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아직 안핀 아이들 선 그어놓고 요거죠. 동그리 오고 동글동글하고 오고 요 느낌 요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요쪽도 동글동글 오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올수 있어. 이렇게 올수 있고. 요거죠. 네. 요 색깔만 하면 어색하다. 그래서 밝음이 요 색, 242번으로 툭, 툭. 여기 툭, 요 색깔로 자연스럽게. 위로 가면서 밝아지도록 요거 쓰는 거예요. 너도 역시나 더워. 그래, 벗고 싶구나. 안 돼, 아직까지는 벗지 마. 자, 좀 해주고 못 벗도록 동요매주고 이렇게 해주고 요 색깔 좀 작아지게 위로 갈수록 약간 작아지게 뽑는 거죠. 하나만 더 넣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요거요. 요쪽에서도 보이겠죠. 아, 이번엔 밝음이를 요걸로 해볼까? 요 색깔, 아까는 242였는데, 이번엔 241번으로 제가 밝은이를 느낌 다르죠?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 조금 더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잎사귀는 뭐 거의 그렇게 이런 선이지요.
요런 사이사이에다가 그냥 선. 여기도 이 앞쪽도 요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 뽑아 볼게요. 요 자연스러움. 아유, 좋아. 요런 데서도 이렇게 나가게. 몇 군데 보면서 여기서도 요쪽에 메꿔주는 거. 군데군데 보면서 많이 비어 보이는 곳에 색감. 요거 진한 색깔, 요기 요거 넣을게요. 요걸로. 해주면서 여기도 그렇지. 요 색깔로도. 넣어주는 거. 요 밝음 242번으로 요 앞쪽 똑같이 줄기 한 번씩 따라오고요. 좀 과감하게 더 앞으로 나와봤어요. 풍성하네요. 밝음이로 몇 개만 더 요렇게 줄게요. 된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은근 풍성한 락스퍼 완성. 오늘은 우리 락스퍼처럼 쭉쭉 뻗어 나가 볼까요? 어디든 감사합니다.